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전에 그들은 바로의 지배를 당하였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삶의 스타일을 제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죄악되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사귈 수 없어 성막이라는 곳을 만들어 제한적이지만 자기 백성과 거하고 사귈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 40일 동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발생하였고 모세는 급히 내려가 돌판을 깨부수고 레위인들을 동원하여 3,000명을 죽이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석 달여 지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에 마음을 돌이키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약속한 대로 선물로 주겠다. 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 앞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다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바꾸십니다. 대신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교만한 민족이어서 또 다른 범죄를 하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려우니 너희들 알아서 가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밖으로 회막 하나를 짓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결단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그 값을 지불하게 하겠다. 괜찮습니다. 주님만 함께 가신다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감격해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형편없는 백성들인데 도대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뭐라고 중보하니까 다시 가겠다고 하고 가나안 땅도 다시 주겠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서 그의 그 모든 마음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뭔가 이미지 혹은 어떤 느낌 같은 게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빛나고 굉장히 뭐 찬란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뭐 볼 수도 있겠죠. 또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이뤄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그 원어적 의미는 무게입니다. 무게. 그래서 강한 무게로 우리에게 짓눌리면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에 사람이 짓눌려 버리게 되죠. 제가 어제 잠깐 이야기는 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 어떤 아름다운 장면 또 혹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행하였을 때 이런 영광을 생각하겠지만, 영광을 성경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목적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물건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을 때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온전히 사용될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반대로 영광의 반대말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반대말로 죄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물건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불명예, 영광스럽지 못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사용되지 못하였을 때 가장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활용될 때 이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이사야서에 이 백성은 나로 찬송케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장 영화로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가장 죄악스러울 때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살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제3의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 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걸 보고 싶은 걸까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사용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올라올 때에 네가 깨트린 그 돌판의 모양대로 똑같은 것을 준비하라고 하죠.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아무도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 홀로 올라오라 하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롭게 제작하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직접 이야기 하실 때에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 결과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다. 영광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 그리고 진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 6절과 똑같은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인자하고 진리 진실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접하여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 돌판을 기록하시면서 한 가지를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시 돌판을 제작하시며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적어도 세 번은 하나님께 1년 중에 나오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유월절과 맥주감사절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적어도 이 세 번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적어도 세 번은 성전에 와서 꼭 하나님을 뵈라고 그러면 땅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빼앗겼을까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가겠다. 나는 질투하는 아내입니다. 적어도 1년에 세 번은 아무리 바빠도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 그들을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이후 너희 얼굴 보고 싶어서 너희랑 사귀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1년에 세 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리로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드러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으면 7절 말씀. 그분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리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진리로 3세대까지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를 보응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세 번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에겐 주님께서 매일 매 순간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오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뭐 하루만 나오면 되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번인데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 않는가. 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는 건 매일 24시간 동행하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나오라 하시는 것이지 그거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새롭게 만들어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첫 번째 여호수아 올라갔을 때도 40일,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도 40일, 그래서 도합 8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듯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학자들과 제가 생각할 때 원래 40일을 계획하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내려오죠. 그리고 나머지 40일을 채운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일을 있었는지 40일을 있었는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내려왔을 때에 얼굴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몰랐죠. 얼굴이 빛으로 바뀐지. 백성들과 아론이 두려워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이 빛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얼굴이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산에서 얼굴이 빛으로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빛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얼굴이 빛으로 바뀐 것은 그림자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잠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빛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 천국에 가면 빛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죄악성이 사라지고 얼굴이 자연스럽게 빛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빛대 형상으로 바뀌게 되지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만나고 싶고 늘 사귀고 싶은 그 열망이 고스란히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열망은 우리가 늘 주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1년에 3일은 나에게 찾아와라. 우리에게 주님 요구합니다. 늘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망을 봅니다.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신랑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의 열망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찾아 나아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